이 얘네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서 땅잎을 키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잠깐, 그 땅잎을 키워놨다는 게요. 그 어떻게 뭐 인공적으로 이렇게 키워놨다는 건가요? 어떻게 키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저만의 비법인데 가르쳐 주기도 조금 어려운데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뭐 땅심이 농부의 마음인 모양이네요. 네, 비법은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고요. 어느새 아욱 수확은 끝이 나고 배달은 제가 담당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지? 내가 슉슉! 제가 보기에도 좀 불안하네요. 그래요? 자, 그날그날 수확한 아욱은 300g씩 포장합니다. 팽지하셨습니다. 왜냐, 제가 넉넉하게 드립니다. 예, 넉넉하게 드려요. 이거 뭐 너무 많이. 오늘은 아주 제가 넉넉하게 드립니다. 넉넉하게. 하나 더! 예. 아유, 됐어요. 그만. 일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다시 하나 뺍니다. 아니. 정량대로, 정량대로. 물론, 정량보다 많이 넣어주는데요. 제가 괜히 또 나선 거죠. 아유, 오지 앞이 넓으셔서 그래요. 네. 이렇게 수확이 마무리되고 몇 분이 흘렀을까요? 하우스 안에서는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가만히 있어. 그게 뭔가요? 지금 다 갈아엎는 건가요? 그러게요. 트랙터로 인정사정 없이 아욱밭을 갈아엎기 시작하는 농민.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이 일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하시는 건가요? 지금? 잠깐만! 수도! 수도! 아니 세상에! 아니 여기 아욱밭을 들어오면은 어떡해요? 세상에 여기 아욱밭을... 이게 너무 커서 지금 이게 채가지고 이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갈아엎고 새로 심으려고. 아니 저 지금 제 눈에는 완전히 아욱이 정말 잘 자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다 센 거예요? 네,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지금 밭으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환원. 식물체를 환원시켜서 얘네들이 또 자랄 때 이 자기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빨아먹으라고 환원시켜주는 거예요. 밭으로. 이야, 신경 많이 쓰시는데. 좋은 아욱은 건강하고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법. 농민 김상홍 씨는 아욱을 심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밭을 갈아 땅을 쉬게 하고 퇴비로 땅임을 길러주는데요. 기법이 힘들고 손이 가는 작업이지만 좋은 아욱을 재배하기 위해 농부는 이 작업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유, 이런 게 바로 농부의 마음이군요. 그렇죠. 쉼 없이 돌아가던 작업이 끝나고 드디어 식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 재료는 아욱인데요. 아니 그런데 가혜란 아나운서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빨래할 때 저렇게 하지 않나요? 음식하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빨래를 하고 계세요? 아욱은요 이렇게 빨래하듯이 문질러야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음식이 더 맛있어요. 아욱은 소금을 살짝 뿌려 빨래를 하듯이 씻는데요. 파란 물이 나오지 않아야 잘 씻겨진 겁니다. 주부님들 다 아시죠? 충청도에서는 올갱이, 표준어로는 다슬기. 다슬기에 아욱잎을 넉넉히 넣고 끓여면 다들 예상했던 그 맛, 시원한 아욱 다슬기국이 됩니다. 아욱에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봄철 입맛을 돌게 하는 아욱 무침. 저는 이게 맛있겠네요. 부추로 색을 낸 반죽을 아욱 국물에 넣어 끓여내면 아욱 맛있다. 아욱 수제비. 얼마나 쫄깃할까요? 아욱잎으로 만든 쌈도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맛있는 아욱 요리가 한상 가득 차려지고 모두들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야. 아욱! 수제비! 아욱! 쌈! 아욱! 무침! 아욱! 올갱이고 정말 잘 먹겠습니다! 아욱!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욱 소리가 그냥 나와요. 야, 이거... 봄철 집 떠난 입맛도 돌아오게 한다는 아욱. 오늘의 요리 중에서도 색다른 메뉴가 있으니 바로 아욱쌈인데요. 한 쌈 맛있게 싸서 제 입속으로 쑥! 아이고, 아우, 고기도 싸놓고 이렇게 맛있대요. 이 아욱쌈도요, 별미인데요? 별미예요. 영양채소 아욱을 수확하며 봄을 보내는 농민들. 땀의 결실을 맛보기에 일하는 손길에는 흰바람이 묻어나는데요. 지금 청주에서는 봄을 건강하게 채워줄 아욱이 농민들의 행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고향 소식 알아볼 텐데요. 이분도 처음 나오셨습니다. 개그맨 김상태 씨. 네, 안녕하세요. 자, 앞으로 이 생생한 고향 소식을 전해드릴 개그맨 김상태입니다. 요즘 이